XXX 보호구역. 자, 드디어 공략을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누가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누구에게 가장 호기심이 생기는지. 일단 첫 번째, 유라미. 유라미는 그냥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말하기, 그러니까 대화하기 편하고 그냥 편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 친절하고 다정한, 제일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준서는 뭔가 똑똑한데 덤벙거리니까 귀여워. 그렇고 마지막 도윤이는 제일, 솔직히 저는 얘가 제일 궁금해요.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잠깐만, 여기 환희의 숲 말고 이게 비명의 숲이네. 여튼 다시 돌아와서 도윤이가 소문이 좀 되게 무섭다, 뭐 잘못 걸리면은 사라진다 이런 소문이 도는데, 저는 이 친구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 띵. 3월의 어느 주말, 나는 보호구역의 지리도 익숙해질 겸 천천히 산책을 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제2 기숙사에서부터 환희의 숲을 지나 제1 기숙사까지 천천히 걸었다. 어? 여기는? 제1 기숙사를 지나 좀 더 걸으니 특별학생회실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 보였다. 특별학생회실. 마지막으로 제1 기숙사 옆에 특별학생회실 건물이 있지만 뭐 이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거 봐, 너무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 저기에 도윤이에게 너무 뭐가 많다. 여기가 거기구나. 그대로 그곳을 지나치려고 하던 나는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와 뒤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회장이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맛있다면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지. 그리고 맞아, 되게 착한 것 같은데. 다 부숴버린다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성격이라기보다 요리를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 같은 인상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서진아, 너무 내 마음이랑 똑같아. 문득 그 차이에 호기심이 생긴 나는 무심코 학생회장이 들어간 건물 뒤쪽으로 발걸음 옮겼다. 맞아, 그게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거 뭐야? 뭐지? 건물 뒤편으로 들어온 순간 나는 생각지도 못한 눈앞의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토끼장? 뒤편 가장 구석진 곳에 놓여있는 건 아무리 봐도 조그만 우리였다. 그 우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덩치 큰 남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모습? 응? 가지고 온 검은 비닐봉지에서 잎사귀들을 꺼내 토끼장에 넣어주고 있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설마 핫. 인기척을 느낀 건지 그가 뒤를 돌아본 순간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맘대로 뒤따라온 것을 들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기 시작했다. 아, 죄송해요. 저 따라오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와보니까 저 토끼가 있어서. 저 토끼가 귀엽네요. 아, 난 또 무슨 소리라는 거야. 되는 대로 내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한 채 나는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러자 날 계속 바라보고 있던 학생회장이 작게 손짓했다. 아, 그리로 가도 돼요? 나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소리 소문 없이? 와서 보고 싶으면 봐도 돼. 본인 소유의 토끼인가? 나는 잠깐 고민했지만 토끼장에서 꾸밀거리고 있는 토끼들에게 이끌려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난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옆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다. 와, 너무 귀엽다.
토끼들은 여전히 바쁘게 입을 움직이며 학생회장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있었다. 잠시 동안 멍하니 그 모습에 내려다보고 있자니 문득 내 앞에 작은 잎사귀 하나가 내밀어졌다. 직접 줘보고 싶으면... 귀여워.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귀여운 사람이 귀여우면 귀엽지만 이런 무뚝뚝한 사람이 귀여우면은 너무 귀엽다고. 네. 그냥 앞으로 내밀기만 하면 돼. 풀을 주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잎사귀를 건네받은 나는 조심스럽게 토끼들을 향해 내밀었다. 자그마한 생명체들은 내 쪽으로도 망설임 없이 다가오더니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 순수한 움직임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귀엽다. 거의 자동적으로 감탄사를 내뱉으며 나는 한 손가락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던 토끼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오, 손끝에 느껴지는 솜털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에 나는 눈을 반짝이며 나도 모르게 학생회장을 돌아보며 외쳤다. 와, 이거 보세요. 엄청 귀여워요. 아니, 부드러워요. 귀여워요가 입에 붙었어. 부드러워요. 예. 나는 순간 움직임이 멈춘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말투와는 정반대로 학생회장의 표정이 너무나도 다정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 손은 토끼들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철저하게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물었다. 회장님은 안 만져보세요? 나는 됐어.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살짝만 만져보세요. 잠깐이면 괜찮아요. 내가 만지면 안 돼. 어떡해. 그 힘 조절을 못해서 막 다 부셔버리나 봐. 왜요? 부서져 버릴 테니까. 어떡해. 내가 스포를 해버렸어. 입단속 잘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빠쳐버렸다. 가지고 있던 먹이를 다 줬는지 그는 손을 떼고 가만히 토끼들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슬퍼. 맞아. 그 표정이 너무도 쓸쓸해 보여서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세이브. 저도 가끔 와도 돼요? 이거 같은데? 만지기 싫다는데 자꾸 만지세요! 만져보세요! 이건 좀 아닌데... 저도 가끔 먹이 주러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네! 내 대답을 듣곤 마지막으로 토끼장을 돌아보는 그의 표정이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워 보였다. 나 역시 그를 따라 작게 미소 지었다. 따뜻한 계절이 곧 찾아옴을 알리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우리 둘의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크, 서진이 시인이구만. 그럼 지금부터 사이코 보호구역 운동회를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다는 사이코 보호구역의 운동회 날이다. 우리 차례는 좀 더 뒤였지?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좀 하다가...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신경 쓰지 마. 운동회 시작하자마자 능력 컨트롤에 실패한 애들이 폭주한 것뿐이니까 금세 조용해져. 폭주? 그거 엄청 위험한 의미의 단어 같은데? 세정아, 이거 큰일 아니야? 계속 여기저기서 난리 났나 봐.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항상 있는 일이야. 죽을 만큼 위험하면 안 되지. 그것보다 어디 보러 갈래? 장소마다 다 하고 있는 게 다르니까 재밌을 거야. 여기 정말 괜찮은 걸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운동장의 상태에 나는 다시금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사이커들의 학교라는 것을 실감했다.
내 차례다. 일단 나 다녀올게. 구경하고 있어. 어, 잘 다녀와. 다 이겨주겠어. 사기 충만한 세정이를 향해 손을 흔든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운동장의 정가운데에서는 마침 축구 시합이 한창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몇몇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떡하지? 무서워서 공을 못 차겠어. 하, 심지어 공을 차는 족적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날려버리니 시합도 제대로 안 되고. 누가 대체 학생회장을 골키퍼로 세워놓은 거야? 어이, 거기 반칙. 너 퇴장. 네? 학생회장을 향해 공을 차기 꺼려하는 학생들과 그 사이에서 나른한 듯이 하품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 눈에 들어왔다. 심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경기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듯한 축구장에서 눈을 돌려 이번엔 운동장 한쪽 구석에 피구 시합을 바라보았다. 역시나 그곳에서도 낯익은 얼굴들이 한창 시합 중에 있었다. 와! 무서워! 우와! 왜 이렇게 잘 피하는데! 그렇게 무서우면 빨리 맞고 끝나든가! 싫어! 지긴 싫다고! 아! 아, 공이다. 어? 머리 묶었다. 고은태! 그거 얼른 나한테 던져! 빨리! 누구? 뭐? 지금 날 모른다는 거냐? 나로 말하자면 컴퓨터공학과에... 지금은 그딴 거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한테 던져! 준서는 저렇게 순발력이 좋으면서 왜 항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넘어지는 거지? 진짜 뭐가 있나? 아무래도 사이코 보호구역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 쪽에서도 나는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냈다. 또 유람 꼬린이냐? 솔직히 람이 농구대 보내는 건 반칙 아니냐? 왜들 그렇게 싸우고 그래? 다들 잘하면서. 그리고 그쪽 팀에도 다크호스가 있잖아. 우와. 저것 봐. 벌써 혼자서 몇 점째야? 피곤하겠다. 나도 질 수 없지. 와, 저 사람도 농구 엄청 잘하는구나. 농구공을 쥐고 있는 라미 오빠와 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주원이라는 남자. 생각지도 못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이 굉장히 흥미진진했다. 내가 나가야 하는 시합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전부를 다 보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축구장이요. 나는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난 듯한 축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뚝뚝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는 회장님의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루한 듯이 하품을 하는 교수님이 앉아있었다. 저 둘이 저렇게 앉아있다니 흔치 않은 조합이야. 나는 페트병 두 개를 두 사람에게 내밀었다. 수고하셨어요. 아... 고마워. 시합은 어때요? 응? 아, 괜히 물어봤다. 지고 있나봐.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던진 내 자신을 반성할 동안 교수님은 회장님의 어깨를 탁탁 치며 가볍게 말했다.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즐기려고 하는 건데. 공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절 빠르게 퇴장시키셨으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퇴장을 왜 시켜? 잘못한 게 없는데. 아까는 잘만 시키더니만. 어? 뭐라고? 근데 도윤이가 제일 키가 큰가 봐. 거의 화면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얘가 키가 제일 큰가 본데. 알면서 모른 척하는 교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회장님은 그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리곤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다. 회장님 고생하셨어요.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조금 우울해 보이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고맙다. 옆에 앉아도 되나요? 그러면 앉아보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회장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잠시 휴식 상태에 들어간 운동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공을 그냥 손으로 잡았을 뿐인데 터진 적이 있나? 네? 공을 살짝 쳐냈을 뿐인데 바로 상대편 골대에 골이 날 뻔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역시 그렇겠지. 뭔가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너무 뭔가 민폐라서. 아, 회장님이 전부 겪은 일이구나. 터질까봐 무서워서 그나마 튕겨내려고 하는 건데도 그것마저도 잘 안되고. 학생들도 그런 내가 무서운지 더 이상 공을 던져주지도 않아. 어떡하지, 벌써 슬퍼. 너무 마음이 아파. 나도 힘 조절을 해보려고 연습도 했는데. 나는 더욱더 우울해진 듯한 회장님의 옆모습을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축구 시합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고 신경쓰기도 하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남들이 평소에 알던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회장님을 보니 새삼 그를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는 회장님을 향해 밝게 입을 열었다. 저건 완전 아닌 것 같은데? 골키퍼로서는 최고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실수는 하는 법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둘 다 너무 어렵다. 둘 다 아닐 것 같아. 누구나 다 실수는 하는 법이잖아요. 골키퍼. 그 이거? 이거 칭찬? 아니 이거. 아! 아니야. 그래도 볼까요? 실수라고? 아, 아니야. 당신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골키퍼로서는 최고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맞아. 실수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굉장히 유능한 거 아닌가요? 유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팀 한 골도 허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엄청 스릴 넘치는 경기 운영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구나. 화이팅! 힘내라. 생각지도 못한 듯 중얼거리는 회장님을 보며 나는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는 회장님이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실수 이야기를 하긴 하네. 내 말을 들은 회장님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잠시 동안 날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고개를 휙 돌리더니 벌컥벌컥 음료수를 들이키곤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내가 멋지다고? 이런 말 내가 했구나.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 벌써 이렇게 귀여우면 좀 곤란한데. 그렇게 대답하는 회장님의 귀가 어쩐지 살짝 붉어진 것 같았다. 회장님은 그렇게 내게서 살짝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다. 고맙다. 네. 이윽고 휴식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회장님은 옷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회장님을 향해 외쳤다. 남은 경기도 힘내세요. 이제 막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던 회장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보다는 뚜렷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얘길게. 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3월의 봄바람에 실려 회장님의 당당한 뒷모습이 승리를 이끌고 와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길고 길었던 운동회가 끝나고 드디어 폐막식도 끝이 났다. 뻐근한 몸의 기지개로 풀며 세정이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일사불란하게 단상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운동장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그 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 팀에게는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인 이벤트를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죠? 진팀 벌칙이 메인 이벤트예요? 벌칙?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와. 제비 뽑기 패션쇼! 오. 아까 제비는 다 뽑으셨죠? 결과를 기대해주세요. 뭐야? 아, 깜빡하고 있었다. 운동회 때 지는 팀한테는 벌칙 게임이 있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패션쇼인데 제비 뽑기로 걸린 대표 두 사람이 제비 뽑기로 걸린 옷을 입는 거야. 패션쇼? 응. 어떤 옷이 걸릴진 아무도 몰라. 멋있는 정장일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되게 웃긴 옷일 때도 있어. 그러고 보니 작년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들 잊고 있었나 보다. 아, 작년에는 반응이 너무 없어서 올해는 폐지를 생각하고 있다더니 아니었나 보네. 덤덤하게 설명해주는 세정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뽑았던 제비 뽑기가 설마 여기서 이렇게 쓰일 줄이야. 그럼 나와주세요. 내가 어쩌다 이런... 졸린데 이제 그만 자러 가면 안 돼? 피고 애들이다. 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오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갈래. 가긴 어딜 가! 같이 나가야지! 나만 죽을 순 없어. 같이 죽어야 한다고! 이윽고 학생의 멤버들에게 떠밀려 겨우겨우 단상 앞으로 나온 두 사람을 보며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저 둘은 설마... 야! 밀지 말라고!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졸려. 내가 이런 지옥을 어째서... 어째서! 준서, 시끄러워. 시끄럽대. 이 상황에서 그럼 입을 어떻게 다물라는 거야? 안 되겠어. 더 이상 난 여기 못 있어. 빨리 날 내려보내줘, 빨리! 저런, 아직 안 되는데. 걸린 이상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는. 이제 충분하잖아. 옷도 입었고 여기에도 나왔다고. 배고파. 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 어때서. 고운채 너 준서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지금 눈으로 욕하고 있다. 그리고 준서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다. 나 집에 갈래! 나도 집에 갈래. 그렇게 그날 운동회는 준서의 비명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로 한동안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준서 은퇴 여장 사진이 암암리에 프리미엄가가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아마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닐까? 계속 여기만 찾아가면 되겠죠? 아마도 될 것이야. 봄을 맞이해 따뜻해진 4월의 초순의 주말. 나는 잘게 썰은 당근을 담은 용기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토끼들은 잘 있으려나? 아, 있다. 조심스럽게 특별학생회실 건물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면 가장 안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토끼장이 보였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토끼장 앞에 쪼그려 앉았다. 얘들아, 잘 있었어?
나는 가져온 그릇에 뚜껑을 열어 당근을 토끼 우리 안에 밀어 넣어 주었다. 토끼들은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들어 당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귀엽다. 귀를 쫑긋거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토끼들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미소가 새어나왔다. 너희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기들 같네. 태어난 지 좀 지난 듯한 큰 토끼에서부터 조그마한 아기 토끼까지 우리 안에 있는 토끼들은 하나같이 털에 윤기가 흐르고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있었다. 회장님이 토끼들에게 매일같이 좋은 먹이들을 가져다 주고 지극정성으로 토끼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토끼들한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나는 보호구역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학생회장의 이미지와 잠깐이나마 내가 보아왔던 회장님의 이미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응? 한창 잡생각에 빠져있던 차에 뒤에서부터 들리는 발소리를 듣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른 풀 같은 것을 한 손에 가득 들고 있는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회장님을 향해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토끼들 밥 주고 있었어요. 어? 회장님은 그대로 토끼장까지 걸어와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큰 체격의 건장한 남자가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은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른 풀들을 토끼장 앞에 먹이통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진짜 또 보러 올 줄은 몰랐어. 약속했으니까요. 토끼들도 보고 싶었고.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네. 가만히 회장님이 토끼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그 중에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물었다. 회장님, 아직도 얘네들 못쓰다듬어 주시나요? 얘네들도 회장님이 쓰다듬어 주시면 더 좋아할 텐데. 너도 운동회 때 봤겠지만 난 아직까지도 능력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상처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이 애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쓰다듬어 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해. 그렇구나. 항상 연습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아.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마음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 토끼 한 마리 상처 입힐까 무서워서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할 리가 없었다. 마른 풀 하나를 손에 쥐는 것도 부서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는 저 손길이 그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고 있었다. 비록 보호구역에서 학생회장을 둘러싼 소문들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내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나자 새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나는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들렸거든요. 물론 로드에서 맞추긴 했는데. 지금 도전해보지 않을래요? 아, 나 왜 이렇게 틀리는 것만 잘 골라.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맞추지? 뭐가?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계신다면 꼭 무사히 이 애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야. 어, 웃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토끼들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